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의 숨겨진 보물마을. 바지락도 캐고 바지락 요리도 배울 수 있는 이곳은 일석이조의 바지락 체험을 할 수 있는 선재도 마을입니다. 캐고 먹고 즐기는 선재도 마을. 가슴이 뻥 뚫리는 드넓은 바다와 정감 있는 벽화가 그려진 선재도. 선재도 마을에는 물때만 잘 맞추면 볼 수 있는 보물섬이 있는데요. CNN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섬, 목섬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 내서 와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왜 CNN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섬 1위에 뽑혔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경치 구경은 덤. 월척을 찾는 강태공들도 선재도 바다를 자주 찾는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낚시할 만하네요. 하지만 월척을 못 잡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재도에선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 드시러 오세요. 바다에 물이 빠지자 선재도 갯벌이 숨겨놓은 또 다른 보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지락이 많네. 풍년이네. 특히 선재도에선 방금 캔 바지락을 해감된 바지락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요. 해감된 바지락으로 스프까지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동통한 바지락과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바지락 차우더 스프.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직접 해서 만든 바지락 스프 드시러 선재도로 놀러 오세요. 캐고 먹고 즐기는 바다 여행을 원하신다면 선재도 마을을 추천합니다.